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바로 어제 6월 1일에 2018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있었죠. 이제 지난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단독 과목으로 이제 모든 응시생들이 필수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 됐어요. 이 한국사 영역을 그 절반 이상을 득점을 하지 못하면 그 F가 돼서 아예 수능 전체가 F가 되거든요. 이 한국사 영역은 자격고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9등급 다른 영역처럼 그 9개의 등급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 영역이 그랬잖아요. 영어 영역이 90점 컷이 1등급, 뭐 80점 컷이 2등급, 뭐 70점 컷이 3등급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한국사 영역은 그런 9등급제에 따른 9등급제에 따른 절대 평가가 아니라 패스 아니면 페일리어밖에 없어요. 패스 아니면 페일리어예요. 그러니까 50점은 그 100점 그 아마 50점 만점일 거예요. 그 20 문제 정도 50점 만점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25점을 못 넘으면 페일리어라고 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척 동생도 지난 겨울에 이 재수를 하면서 이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치르게 됐더라고요. 이과생이었으면서도. 뭐 현재 제그 친척 동생은 의대에 잘가 있고요. 뭐 친척 동생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바뀌면서 너무 쉬워졌어요. 전에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인문사회 계열을 진학할 학생들은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에 그 지원할 사람들을 좀 아무래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사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난 수능부터 필수로 바뀌다 보니까 저도 한번 풀어봤거든요. 제가 제그 방송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제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작년 수능 본 날에 그 수능 문제 다시 풀어보는 방송을 했었는데, 아니 수능 문제 풀어보는 방송을 제가 국어 영역부터 사회탐구 영역까지 쭉 했어요. 5개 영역을 다 풀었어요. 한국사까지. 근데 제가 국어 영역 엄청 고전했던 거 아시겠지만, 한국사 영역을 제가 문제 푸는데 7분 컷을 했어요. 7분 만에 다 풀었어요. 그 시력 검사하는 줄 알았어요. 제한 시간이 30분이거든요. 제한 시간 30분 안에 20문제를 풀면 되는데 저는 7분 만에 다 풀었어. 뭐그 지각 판단력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건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라고 내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많이 틀리면, 좀, F가 나오면, 아, 나는 이번 시즌에는 대학에 못 가겠구나. 아니면 다른 길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정도 되려면,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려면, 한국사 영역이 어려워야 되는데,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사 영역을 반타작을 못해서 F를 나온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역사적 소양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시 1번 문제는 선사시대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20번으로 갈수록 1번 보통 그 앞시대의 문제가 좀 앞문제에 나오고 뒷시대의 문제가 뒷문제에 나와요. 물론 간혹 좀 약간 통합형 문제가 나와서 뭐 여러 시대를 좀 걸쳐야 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긴 해요. 자, 1번 문제, 선사시대 문제예요. 자, 미추츠 시대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고르라는 거예요. 정착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강가나 바닷가 등지에 움집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막집이 아닌 움집이에요. 막집이 구석기시대라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렸던 그 문명과 국가의 형성 파트에서 그 제가 설명을 드렸죠. 농경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생활을 함께 체험해 보지요. 자, 신석기 시대 생활 체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되고요. 암사역에서는 사실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암사역이 지금 현재 8호선 종점인데 거기서 사실 마을버스를 타고 좀더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 추후 그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되면요. 그 암사역의 다음 역인 아마 선사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선사역이 아마 가칭인데 선사역이 그 생기면 그 선사 주거지 그 박물관을 좀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1번 고인돌 모형 쌓기는 청동기 시대죠. 2번 금관 모형 제작하기. 이거는 그 삼국시대 이후로 좀 가야 될것 같고,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철갑옷 복제품 유보보기. 그 갑옷까지 나온 거는 좀 철기시대나 그 이후에요. 세형 동검과 거푸집 짝 맞추기, 이거 역시 청동기 시대고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2번 문제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3점짜리 문제네요. 시간순으로 본 삼국 통일과정인데, 자, 여기 이제 앞뒤로 장면들이 나와 있고, 중간에 가장면이 잘려 있어요. 필름으로 돼 있는데, 가장면 앞에 있는 장면이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가장면이 잘려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외병이 백강 전투에서 패한 장면. 백제 부흥 운동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고구려가 멸망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시성 전투에서 백제 부흥 운동 사이의 시대를 찾으면 되니까 640년대에서 660년대까지를 찾으면 돼요. 자,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대조영 발해 건국. 대조영이 나라를 건국한 거는 600년대 완전 막판이에요. 한 698년, 697년 뭐그 정도쯤에 건국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진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했다가 이제 700년대로 들어가서 국호를 발해로 바꿔요. 그리고 2번 미천왕 낙랑군을 몰아내다. 서기 300년대의 일이에요. 낙랑군은 전한에 무제가 설치했던 한나라식의 군현인데 후한이 망하고도 남아있었던 군이에요. 후한이 망하고도 그 조비, 유선, 손권 이세 명의 황제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았던 군현이 있어요. 한사군이라고.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한사군은 이 삼국지 세력들의 영토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토들이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3번 진흥왕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로 나오는데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서기 500년대 있었던 일이고, 김춘추 나당동맹을 성사시키다. 이게 동맹 성사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계기가 되죠. 일단은 4번이 답이 유력하네요. 5번 광개토대왕 신라를 도와 외병을 격퇴하다. 서기 400년의 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김춘추의 나당동맹 성사예요. 안시성 전투가 끝난 이후 당태종 이세민은 단독으로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말년에 고구려 원정을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당태종이 김춘추를 만나서 그러면 삼국 통일하는데 우리가 좀뭘 도와주면 되나? 그러면 너희 우리를 적극적으로 좀 섬겨라. 그렇게까지 서로 상호 구두 합의가 돼 있는 가운데 당태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 고종이 즉위하고,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동맹이 맺어져요. 신라 태자 김범민 문무왕이 당에 가서 그 수락을 받아와요. 그렇고, 근데 그때는 사실 당나라는 신라까지 먹으려는 야욕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당 고종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다기보다는, 당시 당 고종 시대의 실세는 후궁에서 황후로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었던 무조, 무밀왕이었죠. 측천무후. 자, 그리고 3번 문제 갈게요. 후삼국의 혼란기, 많은 양민들이 노비가 되었어. 그래서 가왕은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원래 신분을 회복시켰지. 자,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면 고려 광종이죠. 자, 1번 균역, 선택지 한번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균역법은 조선, 영조 시대이고요. 2번, 고려 과거제도 실시. 정답 2번이에요. 자, 3번 칠정삼편차는 조선 세종이고요. 4번 정동해성 폐지는 고려 말기 공민왕, 5번 수원 화성을 건설한 건 조선 후기 정조이고요. 근데 이 과거제 실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능이 생긴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된이 원천이 된 문제가 바로 이 모의평가 3번 문제예요.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문익점이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앗을 가지고 돌아와서 정천익에게 부탁해서 심기했다. 처음에는 이 재배 기술을 알지 못하여 거의 다 말라 죽고 한 그루만 살아남았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살아남은 한 그루가 목화가 된 거죠. 가진 노력을 기울인 끝에 문익점이 귀국한 지 3년 만에 재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한 그루가 살아남은 끝에, 그래서 그한 그루를 다시 키운 거죠. 애지중지해서. 그래서 3년이 걸린 거죠. 이 시기의 경제 상황, 고려 말기죠. 1번 권문세족이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다. 2번 덕대가 광산 개발 및 운영을 주도했다. 3번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시중에 유통됐다. 4번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됐다. 5번 인천 등의 개항장을 통해 외국과의 무역이 증가했다. 5번은 확실히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좀 세세하게 골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1번 권문세족. 근데 확실하게 나왔네요. 권문세족이라고. 이 권문세족, 그러니까 문익점이 이 목화를 가지고 온 시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공민왕보다 조금 이전 시대일 거예요. 자, 5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만화의 대화풍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와우! 정말 대단하군요! 이곳 행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유네스코 세계유령유산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네? 아, 영어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글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스님이 이 유산은 가라고 설명을 했는데, 행인사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이죠. 1번 금속활자를 사용해 제작됐다. 2번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인쇄물이다. 통일신라 때는 우리나라에 인쇄술이 있기는 했어요. 통일신라 때 인쇄물이 없지는 않았어요. 목판으로 새겼을 뿐이죠. 3번 의천이 각국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해인사에 보관돼 있지 않아요. 그 부인사에 원래 대장경판이 있었어요. 거란과의 전쟁을 할때 만들었던 대장경판이 있었는데, 그 대장경판은 몽골과의 전쟁 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의천이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만든 것은 그 이후 만든 속장경이에요. 고려 숙종 때 만든 속장경.
조선왕조의 주요 사건을 날짜별로 기록한 거지. 이게 뭐 말이야, 방구예요. 조선왕조, 조선시대도 아닌데.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에다만 맞는 거. 정답은 5번이죠. 몽골과의 전쟁 기간 중에 강화도에서 제작이 됐던 팔만대장경이에요. 자, 6번 문제를 갈게요. 다음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신라와 발해, 당과 일본, 4개의 나라가 있네요. 그러면 최소 700년대 이후의 세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해진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시기는 700년대 말 또는 8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700년대하고 800년대, 한 200년 정도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운이 기울어가는 시기는 헌강왕이 죽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700년대, 800년대를 찾으면 되겠죠. 1번 삼별초의 대몽왕쟁은 1270년에 시작해서 1273년까지 돼요. 송원 교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2번 장보고의 해상활동, 이게 정답이고요. 3번 통신사 대외교는 1600년대 이후에. 그리고 4번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1398년. 그리고 5번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상은 1500년대 후반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7번 밑줄친 그들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대사원 채수가 아래기를, 지금 전하께서 의관과 역관 중에 그 기술이 훌륭한 자를 발탁하여 문무관직에 쓰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무리로 인해 본래 양반 사족이 아닌데도 외람되게 조정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으며 국가에서 장남도 이미 지극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 신분제가 있었죠? 조선시대. 자, 선택지. 1번 사출도다 지렸다. 2번 공음전 지급받았다. 3번 화백회의 참가했다. 4번 신량역천으로 분류됐다. 5번 잡과 등을 통해 선발됐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의관과 역관 등은 흔히 우리가 대과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거시험이라고 알고 있는 문과, 식년문과, 아니면 뭐 대과시험이라고 분류를 해요. 대과하고 소과가 있어요. 소과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자동 부여가 돼요, 성균관 입학 자격이. 그리고 진사가 돼야지 대과를 응시할 수 있어요. 율곡이는 13살에 진사가 됐죠? 초등학생에 진사가 됐어. 막 진사 어른 막 이렇게 불러야 될 그럴 분을. 자, 그렇고 무과 시험이 있어요. 군인을 뽑는 시험이죠. 군관을 뽑는 시험이에요, 무관은. 그리고 그 기타 시험이 있어요. 잡과로 분류돼서 각종 과목 시험이 있는데, 그 유명한 허준은 이 잡과 내의원에서 주최하는 의과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 맞지? 정답은 정답이래. 8번 문제 갈게요. 밑줄친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한국사 인물 카드, 조선의 제9대 국왕, 제2기간 1469년에서 1494년까지. 주요 업적으로는 국가와 왕실의 의례를 유교예법에 따라 정리한 국조 오례일을 가능했어요. 등등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조선의 제9대 국왕이면 성종이죠. 자, 1번 공신대의 역분전 지급, 2번 친위부대인 장용영 설치, 장용영은 정조죠. 3번 구조 오수경 체제, 이거는 신라 신문왕.
4번 박나피단을 줄이고자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건 조선 광해군이고요. 5번 김종직 등의 살인을 중용해 훈구 세력을 견제했다. 김종직이 중용된 시대가 바로 요 성종 시대예요. 김종직은 그러니까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성종 때 중용이 됐었나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연산군 시대의 첫 번째 사회였던 무오사화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더 아마 쉬울 거예요. 무오사화 때 김종직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죠. 무덤에서 시체가 파헤쳐져서 그 뼈가 목이 잘렸어요. 부관참시를 당했어요. 그러면 저 연산군 시대에 죽은 사람이면 그 전시대는 살아있었겠죠. 그래서 성종시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참고로 세조시대 때 말단 관리였던 유자광보다 일찍 죽었어요. 유자광은 연산군 시대에도 살아있었죠. 자, 9번.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세요. 양난의 이후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각지에 장실을 연결하는 유통망이 갖춰졌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 시기 문화에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문학에서는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서민의 사랑을 받았고, 회화에서는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화폭에 담은 그림들이 유행했다. 모내기법이 보급되고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 새로운 양상 그림들. 고사관수도, 양직공도, 대장간, 천마도, 몽유도원도 등이 있는데요. 사실 몽유도원도는 제가 알기로 조선 전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른 그림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3번 그림은 알아요. 3번 그림은 대장간이라는 그림, 조선 후기 때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대장간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나중에 그 도화서에 화원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던 모르겠는 그 화가 있어요. 김득신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이 김득신이라는 화가가 단원 김홍도라는 화가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뭐 제가 어릴 때 읽은 위인전에는 뭐 친구 관계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행적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김홍도는 한때 이제 정조로부터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조로부터 신임을 많이 받아서 한때 그 연풍 현감으로까지 부임하기도 했었는데, 그 그림은 잘 그리지만, 그리고 어지기는 하지만 그 가뭄을 이겨내지는 못해서 그 현감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그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사건을 골라볼까요? 열강의 침략에 맞서다. 가의 정격하죠. 프랑스 군함 여러 척이 다가오니 강화도의 군사들이 어쩔 줄 몰랐다. 갑곳에 내려 진영을 갖추고 본업을 차지하고, 양원수 부대가 정곡산성에 매복했다가 올라오는 프랑스군을 향해 좌우에서 총을 쐈다. 지휘관인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적병 12명이 죽었다. 혼쭐이나 그들은 급히 본진으로 도망갔다. 병인양요죠. 병인양요는 가톨릭 신자들을 대거 박해했던 병인 대박해로 인하여 이때 가톨릭 성직자들이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12명의 성직자들 중에 무려 9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12명의 성직자 중에 모두 그 마카오에 있는 그 프랑스 외방 선교회에서 그 파견된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선에서 주교님 두 분이 순교했고, 신부님도 일곱 분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조선을 겨우 탈출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프랑스에 알렸고,
그래서 중국의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의 일부가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사건이에요. 정답은 1번 병인양요죠. 이후 조선과 프랑스는 1887년에 조약을 체결해요. 그 이후 공식적으로 이제 프랑스 선교에서 온 신부님들이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국교는 되지 않았지만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11번 문제.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의 영향을 고르세요.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기미독립선언서죠? 국어교과서에 있었던 기미독립선언서.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오는 것은 홍범14조 이거 아니죠? 2번 독립협회 창립은 이건 대한제국 시기 때고, 3번 강화도 조약 체결된 거 이거 역시 1800년대. 4번 국채부상기성회 이거는 대한제국 시대이고요.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수립이 됐죠. 그 영향으로. 자, 그리고 12번 문제. 다음 조치가 단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왜 이렇게 고르세요? 좌이정 체제공. 체제공이라는 정승은 조선 정조 시대 때 활약했던 재상이에요. 평시설화 하여금 30년 이내 새로 개설된 시전을 조사하여 파하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6이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금난전거 폐지죠. 그래서 이 시기는 4번 라 시기예요. 경신왕국부터 홍경래의 난이 있을 때까지. 정답 4번. 체제공이 이 시대에 살았어요. 네, 13번 갈게요. 밑줄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백동화 교환으로 상인 피해 급증.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평양, 인천 등지에 설치된 교환소에서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백동화는 그 질에 따라서 갑, 을, 병종으로 구분하는데, 을종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환해주고, 병종은 아예 교환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을종과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제 화폐 사업이었죠. 1번 전민 변정도감 고려 말기이고요. 2번 영정법 시행은 조선 중기. 3번 일본인 재정공은 메가타가 주도했다. 일본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킵해두세요. 4번 경복궁 중건비용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건 조선 말기의 흥선대원군 섭정시대. 그리고 5번 공인이란 상인이 출연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대동법의 실시 영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일본 얘기가 나온 선택지 하나 찾으면 돼. 일본과의 관련돼서 좀 꼬이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일본 선택지 딱 일본인이 나왔다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요. 굉장히 쉬워요. 14번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에 상황을 오른 것은 토지조사령만 봐도 조선총독부 관보례잖아요. 토지조사사업이죠. 자, 이 시기 상황을 보면 선택지 1번 을미의병, 2번 궁극기무처, 3번 치안유지법, 4번 헌병경찰제도, 5번 황국신민서사 암송강요. 정답 4번 헌병경찰시대죠. 근데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헌병 경찰은 폐지돼요. 15번 밑줄 친 의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사진을 보니까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예요. 그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양재 시민의 숲에 있죠? 그래서 원래 그
그쪽의 역 이름은 원래 그 매헌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부역명을 양지시민의숲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매헌으로 하면 매헌이 무슨 이름으로 매헌이라고 했어? 그못 알아먹을까 봐. 그래서 매헌이라는 역 이름은 부역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옆에 매헌박물관이 있는데. 자,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이렁이 생일과 상하이 사별 생일 축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이 의거에 대한 설명. 자, 1번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이 일으켰다. 이게 정답이죠. 자, 2번 복벽주의 이념. 뭐 복벽주의 무슨 말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스킵을 하세요. 그냥 좀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정답이거나 아니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이고요. 4번 일제 국가 총동원법 공포 후 발생. 시기는 아니죠. 태평양 전쟁 시기죠. 5번 국내에서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1920년대죠. 16번 문제 갈게요. 자, 밑줄 친이 세력이 전개한 활동을 고르세요.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 이 세력이 여러 고을에 집강소를 세우니 수령은 이름만 있을 뿐이었고 심지어 추방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도자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자리 잡고서 전라 우도를 호령했고 김계남은 남원성에 머물며 전라 좌도를 통솔했다. 그 고부 쪽이 전봉준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주로 전라도에서 일어났고요. 관련 정보들만 찾으면 되죠. 자, 1번 무신정권에 저항한 거, 이거는 그 각종 봉기 세력들, 2번 서경천도운동 요청, 3번 고구려 부흥운동은 뭐 건모잠 안승 등. 안승 등 대조영도 포함이죠. 4번 황토영원 전투. 이게 정답이고요. 5번 전주의 도읍을 정한 거는 견원의 백제죠. 자, 17번 가 단체의 설립 목적을 드러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평운동이네. 취지서.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다. 백정의 연역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받을 우리가 아니다. 우리도 조선민족 2000만의 1이니라. 그래서 드러낸 주장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고율 소장료 인하. 소장료? 고율 소장료? 좀 약간 어렵다 싶으면 일단 스킵하고요. 2번 굴욕적 대일외교 반대한다.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이 강제로 뺏어가 버렸는데. 3번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4번 좌우합작으로 민주 임시정부 수립하자 1940년대이고, 5번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라가 있는데 17번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인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 도시 이외에 시골에서는 약간 그 미묘하게 그 집안 내력에 따라서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일본이 악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정이란 말이 생긴 거였죠. 18번 밑줄 친 전쟁 기간. 거제도 포로수용소 모습이래요. 저그 포로수용소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2011년에. 한국 전쟁에 관련된 거고요. 전쟁 중에 포로가 된 북한 군인과 중국 군인이 이곳에 수용됐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됐다. 자, 제가 이번 달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한번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반민특위 조직, 2번 5.10 총선거. 반민특위 조직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이고요.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3번 인천 상륙작전 전개. 이거 1950년 9월 15일이죠. 그리고 4번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0년대, 5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정답은 3번 인천상륙작전이에요. 그 구송도 유원지에 가면 그 근처에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송도 쪽으로 그 상륙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도 국제도시 말고 진짜 옛날에 송도 유원지가 있어요. 그쪽에 상륙을 했어요. 송도 국제도시가 맞는 거는 그냥 거기에 바다를 메운 거지. 송도동이 꽤 커요. 19번 가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모습을 고르세요. 가를 겪은 여고생의 기록. 19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임의위안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는 그 노래죠. 아 물론 임의위안 행진곡은 1980년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이긴 하지만 아마 이번 모의평가 때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 공식 기념식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의위안 행진곡 제창을 부활하게 그 지시한 거를 이슈에서 나온 문제 같아요. 자, 자료의 주요 내용 요약. 신군부에서 파견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했다. 시의 전화가 차단된 데 이어 시의 버스 등 교통수단도 마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가장 적정한 거 한번 골라볼까요? 1번 4.13 호원철폐 집회 참가한 회사원. 1987년 6월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죠. 이 6월 민주항쟁 때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고요. 2번 광주시가시에서 기원군과 대치한 시민. 저 이거 얼마 전에 그 5.18 특집 다뤘죠. 정답 2번이죠. 3번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행진하는 교수. 1960년대 4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4번 삼성기업 반대시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학생이 있었고, 5번 5.16 군사정변의 발발 소식을 알리는 아나운서. 아나운서 하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아나운서들하고 약간 인맥이 좀 몇 명 있어요. 근데 저하고 굉장히 그 친한 아나운서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아나운서가 있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0번 문제 갈게요.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동해를 지키는 섬. 뻔하죠. 독도죠. 독도는 우리 땅. 신라 제중왕 때 우상국을 복속시키는 위해 줄곧 우리 땅이었다. 태정관문서에 이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됐다. 일본 자료잖아요. 그런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도 있었어.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거. 자, 정답 나왔네요. 1번 안용복의 활약상을 조사한다.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켰던 조선 그 중후기에 그 활동한 사람이죠. 이렇게 문제가 쉽다니까요. 저는 물론 이제 이 전체적인 그 뭐 문제 유형이라든지 뭐 문제 내용에 대해서 막 풀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녹화 시간이 거의 한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30분 안에 푸셔야 돼요. 설마 30분 안에 아마 시간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식대로라면 이 30분 시험 보고 2분 동안 시험지를 걷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영역을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평가원 모의평가는 진짜 정식대로 그렇게 시험을 봐요. 뭐 학교에서 치른 뭐 학력평가 때는 뭐 시험 보는 감독들이 그냥 그 야 그냥 빨리 내 과목 풀고 자 막 이러는데 원래 정식으로 하는 거면 그렇게 시험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쉬웠고요. 제가 뭐 크게 에러를 봤던 문제는 거의 없고요. 네, 한국사를 사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시험을 위해서 이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다 생각하고 한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필수로 된 거.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끊고 이어서 동아시아사 그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